25대 임원진 소개 및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장훈현부터 저희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계란협회 명예회장이신 부원계란 최원근 사장님. 22대, 23대 지부장을 역임하셨고 현 중앙의 장훈위원이신 서산상의 임양빈 사장님. 인천지부 24대 회장을 역임하신 대명축산 문병환 사장님. 이상 세 분이십니다. 저희 임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천지부 지부장 서인천축산 이종화 사장님. 반갑습니다. 부회장 화성농장 강영영 사장님. 반갑습니다. 총무 앞으로 나와. 총무 더 퍼머스 박상현 사장님. 다음은 인천지구 과학위원장님들이십니다. 나와줘, 이제 나오라고. 네, 전부 나오세요. 저기 나오세요, 이분들. 나오세요. 다음은 각 지부장님들, 위원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상지수터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위원장 영지상의 송성균 사장님. 또 한 분의 권익위원장이신 경북계란 김수빈 사장님. 화학과 침묵부문을 맡으신 침묵위원장 더 퍼머스 염용석 사장님. 산림을 지도 감독하시는 감사위원장 질계란 박광식 사장님.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위원장 CK퍼머스 김기범 사장님. 그리고 협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 김기진입니다. 전부 저기 회원들한테 차렷 인사. 다음은 지부장님께서 내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사단법인 한국계란유통협회 중앙회장님이신 강용성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인 중앙회 총무위원장님 한성해구촌 최내호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울중앙사무국장님 하도봉 사무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저 초대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추홀 중식협회 회장님이 못 오신 대신 중식협회 재무님이 오셨습니다. 중식협회 재무님! 중식협회 재무님 오늘 회장님 바쁘셔가지고 못 오셔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협력해주신 신풍 매출이 신풍 사장님 박정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특별 지원 부도 이종윤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치 솔루션 한상국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호특장 신동우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건배
발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앞에 있는 술잔에 잔을 채워주시고 잔을 채워드려요. 각자 앞에 잔에다가 술을 가득 채워주셔가지고요. 전부 한번 건배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